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제가 가마농 겨울실하고 콘사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먼저 137번이고요. 이거는 제가 그 콘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을 제가 감았는데, 제일 모직 거 30수 이하짜리 살색이라고 아마 제가 해놓은 것 같은데, 뭐, 연한 베이지? 뭐 그런 계열인 것 같아요. 그거 네 가닥에 48수 이합짜리 가는 거 하나 섞어서 4.5에서 5mm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아서 쓸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준으로 30수 이합짜리는 뭐 4가닥에서 5가닥 정도 4.5에서 5mm 정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그 젤모직 진 살구 베이지라고 해놨나요? 예, 하여튼 살구색 느낌 아니면 살짝 인디핑크 느낌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베이지 계열이고 이것도 똑같이 네 가닥에 한 가닥은 이태리 면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는 실들이 조금 종류별로 있으면 섞어서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좀 가는 실을 넣어서 굵 같은 거를 맞추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갖고 계시면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다 예, 4.5에서 5mm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콘을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두 개는 저번에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인견면 파스텔 보라색이고 한 8가닥 했을 때 모사용 코바는 4.5에서 5mm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 형광색은 형광색인데 되게 밝은 형광색. 그러니까 파스텔 톤의 아주아주 아주 밝은 예, 연두색입니다. 그래서 아주 밝은 파스텔 연두색으로 보시면 되고 얘는 그 썬머울도 약간 들어가고 인견도 약간 들어가고, 면도 약간 들어가고, 나일론도 약간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나일론이라기보다는 얘가 텐션이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폴리우레탄 같은 그런 엘라스틴 실이 약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름 실인데, 썬머울이 들어간 좀 고급스러운 여름 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름 실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가는 실들은 저처럼 예, 이런 것들 겨울실에 섞어서 굵기나 색상 조절할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얘도 이거랑 똑같은 인견면입니다. 예, 파스텔 그린색. 되게 가늘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몇 가닥으로 써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여러 가닥으로 놓고 한번 떠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뜨기가 편한 바늘이 그냥 그실 굵기에 맞는 바늘입니다. 이것도 뭐 8가닥 4.5에서 5 정도, 아, 4에서 5 정도, 예, 코바늘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랑 비슷하게. 그리고 얘는 색이 너무 예뻐요. 얘는 진한 파란색. 예, 진한 파란색인데 얘는 겨울실입니다. 울이에요. 여기 성분은 안 나와 있는데 예, 울 100%는 아니고 거의 울 100인데 뭐 나일론이 약간 들어간 것 같아요. 나일론이든 아크릴이든 그런 합성 섬유가 약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웠을 때 아주 살짝 남아요. 그래서 전체 성분은 울입니다. 근데 색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짙은 파란색인데 되게 예쁘게 나온 파란색. 그리고 얘는 약간 굵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감아서 쓰기도 좋을 것 같아요. 30수보다는 조금 가는데 한 8가닥 했을 때 4.5에서 5mm 정도? 예, 5mm 정도. 아니면 6가닥 4.5?
8가닥 5mm? 예, 그 정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실이 광택도 나고, 예, 색이 저는 되게 예쁘네요. 근데 이렇게 진한 컬러들은 그냥 물이 빠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청바지 흰옷하고 같이 안 빨잖아요. 예, 검은 옷 이렇게 우리 구분해서 빨듯이 그렇게 세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물이 빠진다고 해서 뭐 허옇게 변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한 색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물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뭐 문제가 있는 예, 그런 거는 아니에요. 기성복도 원래 진한 색들은 물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콘수가 별로 없어서 제가 그냥 저렴하게 올려놓을게요. 감사합니다.